요즘 같은 장에 주식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길잡이 주식 챔피언이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더욱 손쉽게 주식 챔피언 아카데미.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저 문현진과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주식 초보 소리 들으실 건가요? 주식 초보님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저 황영 멘토와 함께 하시죠. 투자 원칙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매수매도 잘하는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김도호와 함께 하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엑시트만 빼서 실전 쪽에만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할 거 없잖아. 이거만 하면 되잖아. 비법들만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또 듣고 하면 귀가 뻥 뚫려요. 개우개골 팍팍.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작을 하기 앞서서 역시나 이번 주 강연 먼저 알려드린다면요,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제가 강남에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던 만큼 제가 강남으로 또 가는 거니까요.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음에도 또 강남 말고도 다른 수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많이 와주셔서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게 된다면요, 시장은 여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선, 그러니까 2250포인트를 건들기만 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시도를 하는 모습이긴 한데 시도가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그림인 거죠.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 흐름 자체는 이렇게 깔때기형으로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방향이 위쪽인 것 같지만은 견고하게 뚫리지 않고 있는 고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래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지금까지 딱 살펴보게 되면요, 깔때기형 차트로 삼각형 형태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 삼각형의 위쪽이 고정되어 있다면은 아래쪽으로 무너질 가능성, 삼각형이 아래쪽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고정이 된다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그 외 변수들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차트만 봤을 때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서 만들어지는 그 상태에서는요, 보통은 밑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더라라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이 이렇게 뚫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견고하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견고한 만큼 올라가지를 못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대신에 또 반대로 이 견고함을 뚫어내면은 그만큼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견고한 천장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때 저 자리가 뚫리지 않으면은 저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강한 아주 단단한 천장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뚫려버리면 단단하지만 뚫으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대단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보자 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올라가려고 하는 힘보다는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지금은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겠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버겁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맞추려 하지 마시고 보자, 보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지금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가 있고요. 뭐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역시나 이 환율과 그리고 해외 증시인 것 같아요. 그 해외 중에서도 중국 증시가 이제 시진핑 3기가 연임이 되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 그리고 실망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본주의랑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국유화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밀리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참고 한번 해볼 때 중국발 리스크가 또 불거지진 않을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시장도 지금 굉장히 요동을 치고 불안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감안해 볼 때 지금은 여전히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조금 열려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상한가에는 지금 지오 엘리먼트부터 해서 코오롱 티슈진까지 다섯 개 종목이 올라와 있지만 스펙들을 빼고 나면 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오롱 티슈진은 이제 거래 재개가 3년 5개월 만에 재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려 계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상장 처음 했을 때 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래 정지가 대비해서 100%가 올라온 상태에서 상한가를 간 거라 가지고 물려 계셨던 분들은 본전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내거나 또는 이제 약간 약손실권으로 또는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탈출의 루트가 생겼다라는 점, 어쨌든 들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상한가 근접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들도 16종목이나 됩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기업들도 뭐 탄탄한 기업 들보다는 품절주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강하다보다는 약하다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베트남 개발 쓸데없이 많이 올라왔던 이런 기업들부터 해서 뭐 뉴로스 같은 거 지금은 정리매매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말고는 딱히 뭐 포인트가 있어 보이는 기업은 없습니다. 자, 일단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 중에 상한가에 들어간 실리콘2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실리콘2는 사실 지금 요즘에 공구우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뭐 G2파워라든가 G2파워 이런 거라든지 공구우먼이라든지 이렇게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한번 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빠지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마 이 무상증자 관련 테마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들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찾으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등 나오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요 상한가는 뭐 당장의 이 흐름이 끊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 또는 한 1, 2주 정도는 어쨌든 상승이 요 조금씩 이렇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흔들리면서라도 올라오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장이 좀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제 예상대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잡주로 다시 몰려들게 돼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증시가 살짝 이렇게 버틸 때는 살짝 얘도 잠시 밀렸다가 다시 또 이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셔가지고 탈출하는 루트로서 이 기회를 이용하시고 장기 투자라든지 이제 신규 투자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가 지금 이제 엘리먼트가 급등이 나와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얘도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오랫동안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이슈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뉴스를 검색해봐도 나오진 않는 거 보니까 뭐 올라올 만한 아주 뚜렷한 호재라던가 내용이 있어서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요 기업은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가격이 싸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단기간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과대 낙폭이었고 밑에서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약간 N자 반등의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오롱 티슈진은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거래 정지가 8,000원에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 8,000원에서 지금은 16,000원까지 100%가 올라와서 시가가 출발하게 되고요. 거기서 또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2만원으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상한가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환상가치로 따진다면은 이 차트상으로 거래 정지 전에 4만원에 샀던 사람들까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자리인 거죠. 까만색 선을 제가 그어놨잖아요. 요 아래쪽에 산 사람들은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가는 자리고요. 요 이상에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손실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2만원대인데 2만원에서 2만
상한가를 한번 더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그러면 26,000원 정도가 되잖아요. 26,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환산 가치로 한 6만원 이하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6만원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이 이상이 올라왔던 사람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물려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사신 분들은 사실 많게는 150%에서 200%까지 또는 적게는 50%에서 70%까지 수익을 내면서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뭐 기다린 거에 대해서 수익이 크다 적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나올 수 있지만 그 외의 분들은 사실은 탈출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상한가가 지금 거래량이 190만 주인데 주식수가 6,800만 주인 거를 비교한다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말은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거기다가 매수 잔량은 여전히 저 180만 주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 대비 매수 잔량이 많다. 그 말은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 약간 기대의 심리가 조금은 모일 수 있어가지고 아마 점상한가 정도는 한 방 더 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뭐 근데 그건 추측이고 안 간다면 안 가는 대로 역시 상한가 풀릴 때 물렸던 분들은 탈출하는 게 좋다. 저 위에 물렸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환상가치로 친다면 8만원 요런데 물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요런 분들은 사실은 뭐 탈출하기 조금은 억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상한가가 풀린다면은 매도하는 게 좋고요. 뭐 이왕이면 점상한가 한번 가고 그 다음날 풀려 버리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수요일 내일은 점상 유지가 됐다가 목요일에 전량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온다면 참 좋은데요.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여러분들께 바로 지금 이런 안내를 해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가지고 요게 급등이 나왔을 때 3만원 이상에서 4만원 가까이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온다면 지금 아마 3만원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식으로 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물려 계시는 분들도 손실을 줄여가지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힘은 내일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봐야지 이게 이제 좀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요.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지금은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물려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축하드린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경동인베스트 오늘 상한가가 풀려버렸습니다. 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도 만약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위쪽에서는 쏟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홀딩을 해가지고 내가 가져가야지라는 느낌보다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그게 가장 최고 수익률이 될지도 모릅니다. 뭐 물론 내가 챙겼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겠지만 그래도 욕심내다가 이렇게 한번 물려버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기회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아직까지는 요지경인 것 같아요. 참 어지럽고 아직까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관망세 유지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 요즘에 잘못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잘 들고 계시다가 적재적소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